내가 또 이것저것 또 많이 사왔어.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지금 뭐 필기, 필기 시험을 딴 분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좀 사왔고. 네. 고기랑 김치랑. 중요한 게 그런 거야, 뭐. 네. 그냥 늘 있는 건데. 드디어 나오나요? 오. 우와. 김치. 오. 이게 뭐예요? 뭐냐면, 네. 우리 외할머니가 담근 묵은지. 오. 묵은지, 묵은지. 은지은지 묵은지. 와. 와, 묵은지. 제대로네, 묵은지. 오. 와, 뚜껑 열었는데 향. 장난 아니지? 아, 장난 아닌데요. 시려. 너무 맛있겠다. 한번 씻으시네. 씻어야지. 맞아요. 국내가 없어지니까. 일단은 어떤 거 해줄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의 묵은지로. 오, 깨끗이 씻겼어. 묵은지 김밥을 한번. 아, 좋습니다. 너무 맛있지? 너무 좋아해. 들기름을 5스푼. 아, 들기름, 네. 설탕. 들기름, 설탕 넣으면 벌써 밥 도둑이야. 네. 벌써 공간에 들기름 향이 확. 드셔보세요. 맛 어떤지. 너도 먹어보자.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 저거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맛있다. 형, 맛있다. 그거 알아? 이거 지금 맛있으면 이제부터 이걸로 하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을 거야.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어있네요. 눈빛에서 느껴져요. 이제 우리는 저걸 해야 돼요. 김 대신에 묵은지로 김밥을 할 거니까. 아, 묵은지로 싸는 거예요? 김으로 안 싸고? 네. 역시 평범하지 않구만. 김 없이 그냥 딱 묵은지로만. 오,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니에요. 오. 그래서 이거 씻었군요. 간이 세질까 봐. 맞아요. 좀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주고 해야.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바로 요걸로 갑니다. 깔끔하겠다, 되게. 오, 야, 이게 되네. 모양이 잘 나네. 말렸어. 이쁘다. 묵은지로도 되는구나. 나 지금 기분 좋아졌어. 상리가 워낙에 또 리액션도 잘해주고 칭찬도 되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하면서 재밌더라고. 이거 담을 수 있는 그릇 있잖아. 좀 큰 거 좋겠어. 큰 거 있어요. 그릇 많아요. 큰 게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게 있죠. 아, 이것도 지금 플레이팅도 각도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선으로 할 거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두 분 친하신 게 느껴진다. 근데 근데 형이 해서 그런지 멋있네. 멋있네. 되게 좋네. 제가 저런 칭찬을 되게 잘해요. 따뜻해. 스윗해요. 대단하고 스윗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잠시만요. 그 받았습니다. 저기 상엽 씨. 네. 많이 업돼 있네요. 상엽 씨가. 여기에 이것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게 지금 끝이 아니에요? 아, 끝이 또 아니에요. 뭐가 있어? 여기 위에다가 얹을 뭐가 있을까요? 육회를. 육회? 육회? 끝났네. 그래서 묵은지 묵은지 육회 김밥. 아, 이 위에 올라가는 거. 그럼요. 야, 저 위에 육회 올라가면 뭐 끝난 거지. 투하. 투하해 주시고요. 우리는 쌀. 자, 여기다가 간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팁이 있습니다. 홍게간장. 홍게간장. 이거는 두 스푼 딱 넣어주면 간이 완성이 되죠. 오, 진짜? 야, 요즘 홍게 맛간장 많이 써? 간장만 맛간장으로 바꿔도 요리가 확 늘거든. 확 다 맛있어지니까. 맞아요. 아,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참기름. 양념이 골고루 다 묻히게 손으로 자박자박.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맛있겠다. 동그랗게? 한 입 쏙. 졸졸졸 말아서. 이러면은 한정식집 됩니다. 이거 식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머, 쪽파. 아니, 왜 레스토랑이야, 지금? 상엽 씨가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냥 먹지 않아. 다 이렇게 꾸미고 이쁘게 해서. 어떡해. 혜지 너무 감동받겠는데요. 이거 진짜 제대로 해주네. 이건 작품입니다. 작품 나왔어요. 훌륭해. 예쁘다. 짠.
어우! 그 너무 한 입 크기 딱 적당하게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와 고기 먹을 때 김치 꼭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좋다 괜찮은데? 아, 궁합이 최고구나 궁합이 어? 묵은지가 좀 많이 남았잖아 삼합 한번 볼까 아~ 묵은지 삼합 묵은지 삼합 제가 맛있게 먹어본 걸 따라 해본 건데 어. 와 깻잎이랑 묵은지도 너무 맛있겠다 두 개의 조합이 너무 좋네요 아 요렇게 야 겹겹이 층층이 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어, 맛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아, 와 깨소금 어 이쁘다 또 요리가 잘생겼다 야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아주 우리 조 아나운서 또 집에서 아, 이런 요리를 진짜. 맛볼 수 있는 아, 거는 흔치 않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 약간 퓨전 한식 와. 약간 레스토랑 느낌 그러니까 새콤 달달한데 거기에 구수한 깻잎 향까지 있으니까 너무 신선하고 맛있겠다. 요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죠? 아, 삼합이니까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뭐야? 못 끝냈다, 못 끝냈어. 아, 이거 좀. 회를 좀 떠왔어요. 삼합에 들어가는 게 회다. 아, 그럼. 엄청 얇게. 얇게 썰어. 아. 제가 엄청 얇게 썰어 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막회를 우리가 또. 막회? 이걸 그럼 막회? 막회? 오. 막회. 어 뭐야? 아 이게 좀 요즘 핫해요? 아 핫해 핫해 이게 고소하면서 이게 엄청 고급져요 야 이게 평민남으로서 이걸 놓쳤네 아 저렇게 보고 있었어 나를? 아 난 칼질 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더라 어 진짜 형벌하기다 어. 아유 저런 동생 있으면 좋지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안 하는데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약간 속도가 약간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또 저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 나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떨리더라고 아, 나 뭔지 알죠 옆에서 지켜보면 부담스럽고 회를 아, 이거야, 이거 배워가야 되겠다 그니까 요즘 그 핫한 맞아요 네. SNS에서 핫한 스타일입니다 막회 막회도 간이 진짜 중요하잖아 네. 간이 진짜 중요해서. 근데 간도 되게 간단해요. 난 다른 거 안 써, 그냥. 어, 홍게 맛 같냐? 요걸로. 간장. 어. 에? 간장 하나? 저거 하나로 끝입니다. 오, 간단해서 너무 좋다. 한 꼬집, 세 스푼 정도. 깨소금, 참기름. 자, 이제 쓱 할게요. 끝났어. 아, 이렇게 오겠습니다. 아~ 이제 이대로 해서 어, 이걸 동그랗게 뭉쳐서 오 저렇게 어 저거 너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마트 가서 회사 와가지고 저렇게 해 먹어야겠어요 너무 고급져 너무 고급져 그러니까 뭘 다 찍어 먹고 할 필요 없이 없어요. 깔끔하게 그냥 한 점 한 점씩 먹으면 너무 좋잖아 오. 깻잎 막회 완성 이렇게 네. 삼합이 됐네요 초장이랑 간장 찍어 먹는 것보다 네. 저렇게 홍게 간장을 딱 해서 먹으면 훨씬 더 고급지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와. 선생님. 와, 눈이 커지셨어. 진짜 솔직하게 괜찮아? 응. 회인데 되게 뭔가 된장처럼 되게 뭔가 깊은 맛이 나는데. 오, 신기하다. 그렇지 이렇게 한번 먹어봐. 오, 아까 아, 그 김치랑 진짜 네. 맛있겠다. 진짜 와. 맛있겠다 정말. 오, 와우. 이게 깊이가 있는 맛이 나니까 이 묵은지랑 같이 먹어도 괜찮네요. 묵은지 삼합 완성. 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묵은지 깻잎 예뻐, 아. 너무 예뻐. 거기에. 깻잎 막회까지 또 다 너무 또 만들기가 쉬워요 금방 뚝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을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지금 네 불을 한 번도 그러네. 안 쓰셨어요 네. 불을 안 썼네 한 번도 푸시다 정말 진짜 새벽부터 너무 배고팠거든요 아 새벽 일하고 왔구나 근데 너무 맛있겠다 바쁘네. 엄청 바쁘게 진짜 돈으로도 아 너무 예쁘다 자 과연 자 근데 또 맛 표현 또 솔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되게 떨리더라고요. 진실미가. 못 먹어도 왜? 그치. 아. 육회는 완전 부드러운데 이 묵은지는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아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게 드신다. 잘 먹네. 오 진짜. 아 진실의 미간. 손님상이 너무 좋아. 감칠맛이 느껴지면서 깨를 뭐 빻은 거야. 엄청 고소하다. 씹으면 씹을수록 더 고소해. 씹으면 씹을수록. 어 다들 아나운서 분이라서 이거 좋네. 어, 그러니까. 순간 설명을 너무 잘해주신다. 너무 맛있어. 어 여기 김치도 한번. 아, 김치랑 깻잎이랑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쌓은 건데. 묵은지. 어. 약간 쑥스러운데? 쑥스럽네. 아이고. 달달해. 신혼입니다. 깨가 쏟아지네요. 예, 진짜 깨가 쏟아지네. 아, 진짜 달달하다 두 사람. 우리. 근데 오빠가 옛날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 아 맞아. 그때랑 다르네. 이랬는데. 오. 아, 이제는 다행이다. 요리할 때도 다 빼지 않고 형이.